저희 엄청난 정보를 하나 알았어요. 그냥 내리는 순간 눈에 보이면 바로 이긴 거예요. 저. 아 힌트를 너무 많이 못 얻어가지고요. 아 감히 시청자들과 약속 한번 하겠습니다. 이겼습니다 저희가. 나 그런 짓을 하지 않아. 6번 출구가 어디죠? 아 여기 있습니다. 와 이거? 에? 잠시만요. 삼직길 가는 척하면서 빠지기로 한 걸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람이가 엿들어서요. 저희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잔머리 킹들이 있어서요. 그냥 방법을 해보거든요. 뒤에서 우리도 찾는 거. 저번에 우리가 뒤에서 몰래 쫓아가는 거 실패했는데 오늘은 꼭 성공하겠습니다. 아, 또 치사하게 또 같은 팀인데 내쫓네요 저를. 아, 알았다, 알았다. 그래, 좋겠다. 네. 아, 알았어. 아주 네. 팀워크 좋은. 네. 아, 그래? 네. 아, 이제 가서 켜줄게. 이제 필요 없으니까. 어플도 맛있어 보이네. 아, 좋아. 나도 음료수 마실 거야. 오, 잘생겼네. 신인 그룹 비트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여기서 사인을 드리는 거 하면은 저희 힌트 없나요? 외국에는 언제 찾을 건가요, 다들? 아, 네, 그렇죠. 기다리고 계시죠. 가야 돼. 맛있겠죠. 피디님, 이름 물어볼 기회 한번 얻을 수 없나요? 이름은 알아야지 저희가. 너무 정보가 부족한 거예요. 게임을 한번 더 해서 이름 알아내기. 오케이. 여기 1열로 서봐, 1열로. 하시아,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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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시에 했어. 누가 동시에 했어? 저요. 동시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게 나 잘했다. 다시 나 안 봤어. 가위바위보. 마음이 너무 잘 맞는 거 아니야? 가위바위보! 늦긴 했어요. 나 이제 냈잖아요. 아, 솔직히 너 늦긴 했어. 정말 늦긴 했어요, 이번에. 0.5초 정말 늦긴 했어. 여러분,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희 PD님 막내만 좋아해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여유를 남기십니다. 사랑합니다. PD님, 진짜 이번에 진짜 인간적이야. 이제 돌려고요. 이번 즐기러 나왔어요. 예변만 주 아까. 네, 그러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유 있는 자의 승자의 여유랄까? 알았어, 그래. 한번 더 마지막 정정 간단하게. 가위 바위 도! 이름 몰라도 되게 맞아. 저희 먼저 가 되나요? 이름 몰라도 되는데 저희는? 이름 몰라도 돼요, 다시! 네. 이름? 들렸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들렸어요. 이따 얘기. 아는 누나 찾으러 갈게요. 쟤네 들었어요. 이거 반칙인데? P죠, P. Operation. 핫샷! 채널 고정! 저희도 뭐 여유롭습니다. 예. 네, 저희. 이쪽 팀 못지않게. 우리 좀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위해서 몇 바퀴 돌아줄까? 쟤네는요, 방송 몰라요. 좀 궁금해하고 뭐, 이렇게 교환이 이렇게 있어야지. 쟤네 뭐 저 너무 잘 알아버렸어요. 네. 어? 근데 우리가 지나쳐 온 걸 수도 있죠. 그렇죠. 한국말을 잘하시겠죠? 아예 못하시나? 아니요. 아까 살짝 PD님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아 영어라. 맞다 영어라 하셨다. 어떻게 하지? 괜찮아. 저희의 영어가 되는 대응군이 있으니까. 파리. 오늘 단독인가요 저? 따라오시죠. 쌈지끼리죠. 뭐라고? 아까 전에 현준이 형이요. PD님한테 쌈지끼리죠? 라고 무의식적으로 얘기한 걸 제가 들었어요. 딱 인사동안, 우리가 인사동안 쌈지끼리지. 근데 나는 쌈지끼리 안단 말이야. 근데 그거 어디를 지금 따돌려야 되는지. 네, 알려줄까요? 아, 저 알아요. 네. 맞아요? 그럴 줄 알았다니까. 쟤네가 쌈지끼리를. 아씨, 걸렸다. 야, 저리 가자, 빨리. 여기야. PD님이 저보고 쌈지끼리로 가라고 있다고. 막 아주 너그러운 미소로 저희한테 고개를 끄덕이셨거든요. 당연히 거기는 줄 알고. 저희는 형 빨리 가요 이러고. 이번에는 그래도 저희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진짜. 쫓아간다. 근데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와우. 네.
제 생각에는 위에 있을 것 같고요. 앉아 있는 데 있을 것 같아요. 네, 앉아 계시는 분을 공략해야 돼요. 네, 여기를 와봐서 안 돼요. 오래 기다리실 수 있죠. 네. 서서 기다리실 수 있는 없을 거고. 잘 찾고 있어요? 네. 아까 거기 저는 저희가 이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조건 이번, 저희가 이길 이번에 찾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저 이런 데 처음 와봐요. 촌놈인가 봐요. 왠지 피디님이 저쪽으로 끌고 가는 분위기인데. 얘네가 우리보다 지금 위 아래서 보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올라오는 거면 위에서 올라오는 거. 어디 있어 다른 집은? 저쪽으로 올라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더 비었어요. Great.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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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아 또 찾았어. 아 이겼네. 아 또 찾았어. 아 찾았다. 아, 어디 통화 못 가시게 제가 잡고. 오오오오. 오. 아니 아니. 네, 저희 한번 또 이겼습니다. 미나라고요. 네, 또 이겼습니다. 뭐 기분 뭐 맨날 이기니까 좋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근데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우리 잘못 들어왔어요. 잘못 들어. 빠꾸. 빼. 저쪽 저기 피디님한테 전화해 주셔서 대화하지 마시고 빨리 오시라고. 프리시아, 프리시아, 당했나? 우리 잘못 들었어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 제 생각에 지금 여기 쌈짓길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저기는 없는 것 같은데. 야야야, 너 거기 아니야. 일로야. 천둥대면 오른쪽. 대박. 예! 지금 쌈짓길 아닌데. 쌈짓길 박해. 박해? 박해? 박해. 나 왜 자꾸 잘못 알아듣고 있죠? 아, 그래요? 얘는 벌써 찾았나? 지금 뭐 하고 있게요? 피디님 비 안 맞게 우산 씻어주고 있습니다. 프레시아! 부르면 되잖아. 아닌가? 멀리서부터 광채가 나셔서 바로. You look pretty and I find you busy. 뭐야 뭐라는 건 모르겠네. 찾으면 연락이 오겠죠? 카메라 아니야 저거? 카메라지. 또! 진짜 잔머리, 와! 목이 왔네. 잔머리 킹들, 와. 여러분 우리 놀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거? 한 번 또 이렇게 당해보라고? 우린 재밌게 찾았고 너네는 재미가 없어. 저희도 재밌게 했어. 방송 물량이 없어. 그죠? 저희가 사실 방송 물량을 해야 돼. 맞죠? 태영팀 이제 연습실로 가야 되는데? 네,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진짜? 네, 저희 따라다닐게요. 딱 한 번만. 지하 세계는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저희도 이미 나왔고요. 아니면요 먹을 거 안 주셔도 되니까요. 쫓아만 다닐게요. 자연 힘으로 거스를 수가 없더라고요. 네. 짜여진 각본, 네. 저희는 뭐가 있나요? 야, 제발. 어, 제발. 야, 몰라 죽겠어요. 저희는 뭐가 있나요? 그러면 저희의 동의를 구해. 쫓아 다니는 대신 네. 내가 팔이 아프니까 카메라 촬영. 아, 좋습니다. 어,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제가. 네. 하겠습니다. 우산 제가 드려드릴게요. 저희 한복 입으러 갔대요. 거기 어때? 남산골의 한옥 마을인가? 그러면 지하철을 타고 남산골의 한옥 마을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리셔스 가볼까요? 고? 우리 센스 있게 우리 한 번에 뛰어서 갈까요? 한 번에. 하나, 둘, 셋. 저희는 재밌으니까. 네. 네, 솔선수범합니다 제가. 네. 스텝의 막내로서. 네. 그래. 그래 편해 보인다. 편해 보인다 너 지금? 제가 우산 씌었는데 형이. 그래 보인다 굉장히 지금 우리 같이 찍어볼까요? 우리 센스 있게 우리 막내 스텝인데요 제일 막내 스텝인데 제일 편해 보여요 지금 에이 일을 안 해 일을 아닌데 저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저 제작진이 됐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재현 PD님 안녕하세요 핫샷 채널 우정
한복 입으러 고고싱. 예요. 안녕하세요. 키트 남자 나온 남자 재훈이에요. 네, 재훈 씨.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졌는데. 아, 이거는 다 제작진들에 의해서 계획된 계략에 저희가 빠져 넘어간 겁니다. 네, 솔직히 저희는 절대 무식하지가 않고요. 네. 네. 자꾸 저희한테만 불리한 쪽이에요. 인문계 나온 남자요, 인문계 네. 나온 남자. 파리. Hello. Are you happy? Yeah, they're really nice. Oh, really nice. 저희 질 줄 알았죠? 저희 이깁니다. 하샤디트 다음 이야기. 아, 하영이 형이 모르는 아저씨 옆에 딱 붙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돈 없다던 나도 편의점에서 뭔가를 많이 사네요. 한편 현준 형은 프리셔스와 잘 놀아주네요. 부럽. 춘향아, 내 소총을 들거라. 난 혼자 춘향이만 외치고 있네요. 이열, 우람이 형은 아직도 제작진 놀이를 잘 하고 있어요. 역시 진지. 그런데 지하철에서 형은 혼자 뭘 하는 걸까요? 완전 창피. 하샤디트, 다음 시간도 본방사수 해주세요. 금요일 10시 반 시청해주세요. 제발. 본방사수. 왔어요. PD님 맨날 혼내요 저희. 어떻게 재방송이 본방보다 잘 나와.